모방에 불과한 유아기의 몸짓 언어. 만약에 여러분이 본다면 이거 지각 동사잖아. 두 명의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본다면 함께. 그리고 두 번째 목적보어 웃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서로서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이거네. 근데 관계대명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즉 뭐가 먼저 떠오르냐 이런 거 본다면. 그러면 부모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교환을 몸짓 언어의 교환을 아 그들 아이들이 아니냐 부모들이 보고 있다고 아이들의 몸짓 언어의 교환을. 그리고 그 몸짓 언어는 여겨지는 친절한 인사로 여겨지는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나 성인들에 있어서 성인들 사이에서 그 애들이 갓난 애기들이 서로 막 몸짓 언어해. 어머 쟤네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따라 알고 그 의미 알고 따라 하나 봐. 이거잖아. 그지 지금? 부모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몸짓 언어인데 여겨지는 거야. 친절한 인사로 좀 나이가 있는 애들이나 성인들 사이에서 쟤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따라 하고 있네. 의미 알고 막 따라 하고 있다는 듯이 여긴다. 하지만 이 매우 초기의 단계에서 그 아이의 행동은 모모처럼 보이는 참여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놀이로 서로서로 놀이에 있어서 참여되어지는 것처럼 이 아이의 행동은 모모할 가능성이 있다. 모모할 것 같다. Nothing more than 모방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즉, 얘네 애기들 있잖아. 그냥 따라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저 의미를 알고 따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즉, 그것은 진정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니다. 알고서 의미 알고서 막 안녕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다. 자, 플레이, 액티비티, 놀이, 활동. 가장 초기의 단계에, 생애에 가장 초기 단계에 있어서 놀이 활동은 주로 행해진다. 개인적으로 위도 분사구문 다른 아이들이 다뤄지면서 주로 장난감으로 여겨지면서 다른 아이들이 주로 장난감으로 여겨지면서 그러니까 친구 만났어. 친구라기보다는 인식이 나랑 같이 놀수 있는 장난감 이렇게 여기면서 이거야. 다시 한번 놀이 활동 초기의 놀이 활동을 행해진다. 개인적으로 다른 애들이 다뤄지면서 주로 장난감으로 다뤄지면서 웃음 미소는 아마도 독립적인 반응일지도 몰라. 나타내면서 반영하면서 리플렉트가 거울이잖아. 반영하면서 나타내면서 즐거움을 나타내면서 아기가 느끼는 즐거움을 나타내면서 어떤 장면을 보고 흥미로운 사물의 장면을,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아이가 느끼는 즐거움을 나타내면서 만약에 아이가 시작하면 한 아이가 시작해 울기 시작해. 그럼 그녀의 동료 있잖아. 옆에 있는 친구 아기가 종종 될 거다. 속상하게 될 거다. 얘의 감정을 알고 지도 속상한 게 아니야. 지금 뒤에 봐봐. 하지만 이것은 모모할 가능성이 크다. 모모할 것 같다. 불편함일 가능성이 있다. 야기되어진 불편함, 불편한 소리에 의해서 진짜 공감, 진정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옆에 친구가 울고 있잖아. 아, 내 친구 슬프니까 나도 슬퍼하고 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옆에서 막 시끄럽게 울잖아. 그 불쾌한 소리에 의해 야기되어진 불편함일 가능성이 있다.